아버지도 같이 있었던 걸 너도 알고 있었단 얘기야? 알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?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떻게 해요? 넌 엄마 아들 아니냐? 형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 나도 다 했었어. 근데 그런데 사실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파헤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. 뭐야? 엄마가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? 회사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? 너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.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? 엄마 아들이라면, 인간이라면 무섭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? 아버지 같은 사람 밑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? 나조차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게 다 누구 좋은 일이겠어요? 그야말로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라도 얼마나 허망하겠냐고. 죽은 엄마 핑계 대지 마. 솔직하게 회사 욕심이 난다고 해. 편할 대로 생각해요. 넌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 눈치 보던 놈이야. 어떻게든 그 눈에 들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주인의 사랑 받으려고 말 잘 듣는 셰퍼트처럼 시키는 대로 충실했던 놈이야. 가진 짓 다 아는 아버지 앞에서 소리 한번 못 질렀던 놈이라고. 어차피 못 이길 거! 소리 지르면 뭐해요? 뭐? 형은 형 방식대로 해요.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방식? 무슨 방식?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치사하니? 회사 욕심 나서 엄마 죽음도 외면한 놈이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덜 쪽팔려! 편할 대로 생각하라고. 야, 박현성! 소리 낮춰요. 직원들 들어요.